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텔레그램 등으로 판매한 마약 조직이 대전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필리핀에서 마약 채널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지만 2년 6개월 동안의 경찰 수사 끝에 총책이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한 남성이 양손을 결박당한 채 형사들에 의해 붙들려 나옵니다. 마약 판매 총책 45살 A씨입니다. 현지 당국과의 인터폴 공조로 지난달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필리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고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을 판매, 유통했습니다. 확인된 양만 필로폰, 케타민, 액상대마 등 8kg, 시가 50억 원 상당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들여다보던 경찰의 수사망에 범행이 포착됐고, 2년 넘는 집요한 추적 끝 A씨의 수재지를 특정했습니다. 결정적인 어떤 지갑 주소를 확보를 하고 그 흐름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2년 6개월에 걸쳐서 총책까지 이르는 범인을 검거를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일당이 2020년부터 4년 넘게 범행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조직의 하급자가 상급자의 신상 정보와 관계를 묻지 않는 이른바 하선 기본 수칙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중간 유통책과 투약자 등 4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어 범죄에 활용한 수익금 20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하는 한편 또 다른 주범 1명을 추적하고 여죄를 살피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